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사역을 한 달 앞서 청지기를 발표하고 한 달은 서로 원리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원리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원리스를 깨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음적 시각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할 의식이 바로 영적 의식입니다. 내가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근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인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원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에서 오직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막연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훈련인데요. 훈련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24로 2024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란 공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그 마가의 집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기도 하였지만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오늘 내용인 누가복음은 바울의 주치의 의사 누가로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의 그들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형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이며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만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만 채우고 간 무리들입니다. 무리는 서론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본론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며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만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적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서론적 땅의 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복음은 히브리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도 황제의 등극도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문제를 바라보면 무서워 물에 빠지듯이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며 엘리야는 신비의 대명사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고개를 들어보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 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는데 이 공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참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헤븐이 파워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이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각인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딜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딜 가나 피스 메이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너트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늘 복음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복음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며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듣고 깨달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갱신해야지 다른 사람이 갱신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갱신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서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기다림을 잘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치부 사역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아직도 유아스러운 말투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기꾼 따라가면 사기꾼 되고요. 도둑놈 따라가면 도둑놈 됩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순종을 잘합니다. 저는 순종의 아이콘이고요. 저는 성경적인 신앙관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신앙관만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 강단 말씀을 저는 매일 제목만 기억을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다신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는요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목은 당연하고요. 이번 주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기약에 쓰임받는 부르심의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직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올해 말씀을 주시고 또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세계 현장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3인 1조 3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기약에 쓰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